교육청은 홍익관에서 교육감 주재로 과장 이상,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2023학년도 학생 교육 분야 청렴정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학생 교육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교 운동부, 현장 체험학습, 방과 후 학교 운영 분야의 청렴정책 과제들을 집중 점검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학교 운동부 분야는 학교 운동부 관계자 및 학부모 청렴연수 강화,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한 운동부 학교 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내역 투명화, 학부모 부담경비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학교 운동부 지도자 평가 등의 청렴정책을 점검합니다. 현장 체험학습 분야는 현장 체험학습 당시 학교장 명의 청렴문자 발송, 불필요한 계약 서류 요구 금지, 과도한 차량 연식 제한 금지, 계약 내용 이외의 추가 요구 금지, 현장 체험학습 운영 안내서 개정, 배포 등 계약 업체와 학부모 교원의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학생 교육 분야의 청렴도 향상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